갑니다. 3위. 어이구, 신받네. 신받다. 15년째 산양산삼을 키우는 부부. 삼 때문에 이만치 살게 됐지만 요즘 아내는 삼 때문에 속을 썩는다. 아궁이 불처럼 남편 마음도 활활 지펴보려는 아내. 여기 서자. 아이고, 머리야. 세월은 가도 마음은 이팔청춘. 산삼에 빠진 남편과 10년째 독수공방이 나네. 이제는 산삼 말고 나 좀 봐달라는 아내의 독수공방 극복기다. 경상북도 문경시. 예부터 산삼이 많아 삼박골로 불린 마을. 이곳에 산삼도사와 화통한 아내의 집이 있다. 삼김 사러 왔습니다. 네, 잠깐 기다려주세요. 예. 아, 빨리 가자. 집 뒷산으로 향하는 하얀 수염의 산삼도사. 깊은 산 속에 도사님만의 산삼밭이 있단다. 보이지도 안 하네. 네, 발 조금만 따라와. 삼이라는 게 눈에 보이면 안 되지. 보통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삼. 또. 야, 밟고 있는 애가 삼 날짜를 갖다. 어디? 난 날라댕겨야 돼요. 이게 삼이라 이게. 어떤 게 삼이에요? 요거. 여기 있네. 다름 아닌 산삼 씨앗을 뿌려놓고 키우는 산양산삼 밭이다. 올라옵니다. 3위. 어이구, 신받네. 신받네. 신받다. 이런 거 작아도 진짜 산삼 같네. 산삼같이 잘생겨. 산삼 같은 게 아니고 산삼이네. 뭐 산에다 자랐는데. 나는 산삼. 삼 좋습니다. 먹고 효과가 있어야 되죠. 뭐. 네. 이게 12년 산이죠? 12년 산. 잔뿌리가 사람 수염 같네. 자, 요거 한번 씌워 먹어봐. 요거 툭툭 털어. 아, 향이 어떤가 먹어봐. 응. 먹어봐야지 맛을 알지. 안 먹어봐야 맛을 알지. 와, 향이 막 진하지. 죽여줘요. 입안이 환해. 그냥 향 삼이. 제가 그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부터 5년 전에 암이 원래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. 그랬었는데 이제 암을 이게 아니 저 삼을 먹고 많이 좋아지고. 맞나? 효능이 산삼에 버금간다는 산양산삼. 장내삼으로 불리다가 얼마 전 산림청에서 명칭을 바꿨다. 이거 삼이에요. 삼한 평이 심겠다니까. 죽을 때에서 이렇게 다 먹게 한다니까. 삼을. 그래도 삼이에요? 온 산이 산밭이지만 한 뿌리도 미리 캐놓는 법이 없다. 삼을 캐놓으면 삼은 죽은 이거 사람과 마찬가지로 누피나기잖아. 죽었잖아. 죽어있는 삼이잖아. 그러니까 그 삼은 왔을 때 바로 캐가지고 들여야지 뿌리도 싱싱하고 그 모든 약 효과도 그대로 탁 뭐 머문 상태인데 또 중환자분들이 뭐 이래 먹고 나왔다고 해줘 줬을 때 아 효과 봤다 했을 때 이럴 때 가장 보람이지. 사포닌 함량이 높아 항암 효과는 물론 질병 예방에 좋다는 산양산삼. 테스트하고 이제 넣으니까 또 틀리죠. 근데 이게 체질적으로 다르지만요 효과 보는 사람은 대부분이 나요. 아침에 공복에 먹으면 좋지. 그러면은 이걸 먹고 나면 아 내가 산삼 한 뿌리 먹었는데 좀 나아져야지 하는 마음. 이런 마음가짐이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. 이거 산삼아 뿌리 왜 1억씩 주고 먹어? 1억 주고 먹는 거는 100만 원짜리 드문드문 씹어 먹을 때 1억짜리는 이빨로 싹 갈아 먹어요.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다니. 서비스. 12년 동안 정성을 들여 키운 삶.
오늘 드디어 빛을 보는 날이다. 여기도 학교증 이런 게 다 있네요, 그죠? 예, 있어야 돼. 이거 시키면 3천만 원 벌금. 포장까지 근사하게 공을 들이는 부부.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, 사장님. 예, 정성을 잘 드시고요. 예, 고맙습니다. 예, 또 뵙겠습니다. 예, 건강하시라는 바람까지 꼭꼭 담았다. 원래 할배가 신만이라요. 신만이라서 전국조를 떠돌아다니면서 삶을 캐라고 판매하고 이랬거든요. 전국을 자꾸 떠돌아다니는 게 집이 가정이 안 되잖아. 그래서는 아 그만 사냥삼을 해가지고 한번 이제 정착을 해보자 싶어서 또 야생산삼 비싸잖아. 이제 야 이제 사냥삼은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한테 좀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냥삼을 시작하게 됐죠. 그날 오후 꽁지머리를 질끈 묶고 도사님이 힘을 쓰는데 오늘 놀더라고. 가방에서 놀더라고. 이번에는 표고버섯이다. 3가지로 3, 4, 5 이러면 그 좀 제가 한 분들은 그 물거리 드시라고 저기다 암환자 분들한테 그 이제 버섯 물 건강에 좋은 건 다 있는 집. 오늘 저녁에는 참나무에서 직접 키운 표고버섯으로 된장찌개를 끓일 참이다. 남편이 좋아하는 갈치 몇 토막까지 구워내면 부부의 조촐한 저녁상이 차려진다. 맛있나? 인기 메뉴는 단연 표고버섯 된장찌개. 진짜 맛있다. 내가 끓여주면. 남편의 숟가락도 바쁘다. 공부다 있나? 또 그리고 먹어보면은 송이처럼 쫄깃쫄깃하면서도 매끌매끌하고 진짜 맛있어. 구수한 산골 부부의 저녁상이다.